근데 우산이 2008년 노래인데 아직도 이게 비 오는 날이면 리퀘스트 약간 1입니다. 이게 신청곡 1인데 날씨 관련된 노래 뭐가 있지? 여기 지금 우산. 우산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네.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에서 윤하 씨가 카메오로 네네네. 등장해요 중간에. 그래가지고 처음에 노래가 나왔을 때 반응들이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채팅하는 네네네. 그런 프리미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윤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. 안 써 있으니까. 네네. 그러다가 갑자기 윤하가 등장하니까. 그치 놀래지. 예, 네, 영화에서 그 어떤 배우가 딱 나올 때처럼. 맞아요. 유명 배우가 갑자기 탁 튀어나올 네, 때. 갑자기 공유. 오. 마스크 벗었는데 이병헌? 어 난리지.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. 아 그러니까 여기 주연 배우들보다 훨씬 급이 높은 사람들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그런 약간 느낌. 약간 가요계 프런트맨. 프런트맨 같아. 윤하. 아니 윤하 씨 이거 섭외 전화 받고 이 정도면 사실 윤하 씨는 거의 노예 수준이에요. 네. 아 저 좀 지니 여부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.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오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네. 이런. 우산 2의 느낌으로 세계관을 네 세계관을 해서 카메오로 나온다 뭐 이런 플랜이셨던 것처럼 들리는데 네? 제가 전화를 받았던 당시에는 굉장히 즉흥적이었거든요. 저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저거 아니에요? 아니 솔직히 너무 궁금해서 확실하게 아니야, 말씀드릴게요. 그 제 1절 가사를 보면 네. 제가 우산에서 썼던 랩 부분을 다시 쓰니까 이게 미리 준비된 건 맞아요. 네, 네. 하지만 투카 씨가 전화해서 말한 거는 즉흥이었을 가능성이 아이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 브릿지 멜로디를 아 진짜 딱 저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한 톤이었어요. 아 진짜로? 네. 그래서 뭐해? 그냥 이렇게 너 뭐하니? 오빠가 저한테 뭐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하고 그런 스타일 전혀 아니거든요. 뭐 시키실 거 있으세요? 어떻게 알았니? 라고 하시면서 지금 녹음실에 있는데 지금 좀 와라. 아 바로? 오늘 좀 올 수 있는 그날 당일날? 진짜 두 시간 만에 오더라고요. 진짜 와서 네. 두 번 불렀어요. 딱 두 번 와서 딱 두 번 불러서 끝내고 너무 완벽해가지고 야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렸구나. 그 다음에 피자 먹고 피자 안 먹었나? 네. 아니 그날 제가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는데 오빠들이 또 피자를 시켜주셔가지고 피자는 저희가 먹고 싶어 시켰는데 피자는 먹고 먹어도 맛있어요. 그렇죠. 자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피자.